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과목 기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준하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오픈소스 게임 엔진인 디폴트 엔진에 관한 튜토리얼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먼저 디폴트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배운 방법을 토대로 그 고전 게임인 퐁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디폴트 엔진 사용법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할 거로는 디폴트 게임 엔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디폴트.com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디폴트 엔진에서는 스크립트로 루아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루아 스크립트에 관한 이제 기본 문법 지식이 있다면 이 강의를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디폴트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자면 이 왼쪽 그림이 이제 디폴트.com에 들어가면 나오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뭐 해석하면 웹과 모바일의 뭐 적합한 엔진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이 디폴트 게임 엔진은 저 오른쪽 사진에 캔디 크러쉬 사과라는 게임의 개발사인 킹 개발사가 무료로 공개한 2D 게임 엔진인데요. 2D 게임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또 무료여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용량도 적고 뭐 따로 설치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free and developer friendly,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별도의 설정이나 설치 과정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고 exe default.exe 이 파일을 실행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뭐 안드로이드나 iOS, 맥, 뭐 스팀, 스위치 등등 여러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디폴트 게임 엔진을 다운받는 법부터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 디폴트.com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글에 디폴트.com 치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for free 누르면 이 운영체제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로 다운 받아 주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스로 아까 다운을 받았고요, 이미. 그리고 이거를 압축을 풀고 들어가셔서 누르고 default.exe를 실행하시면 네, 뭐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디폴트 게임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목은 뭐 MT 프로젝트. 여기도 뭐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간단한 설명만 할 거기 때문에 MT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MT 프로젝트 디폴트 에디터 2.0 해서 메인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 위에 에셋 패널은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볼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뭐 인풋에 보면 게임 인풋.finding, 메인점 컬렉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화면은 여기 에셋 패널에서 보고 싶은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 파일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메인 에디터 패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세하게.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아웃라인 패널이 있는데, 아웃라인 패널에서는 그 파일에 추가된 콘텐츠들을 계층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게임 오브젝트 만들고, 또뭐 콜리전 오브젝트 만들고 하면 이렇게 계층으로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인 패널 아래에 보면 프로퍼티라는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한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확인하고 뭐 수정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맨 아래 중간에 있는 콘솔 패널은 그 여러 뭐 다른 게임 엔진에도 있는 그 콘솔 패널과 똑같은 역할이고요. 게임을 실행하면 로그나 뭐 디버그 메시지, 그리고 다른 뭐 프린트한 메시지들 등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UI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끝내고요. 게임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자세하게 보면 General Project Sett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타이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디벨로퍼 내려가다 보면은 디스플레이, 이제 저희가 만들 게임의 해상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 레졸루션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피직스, 물리 법칙, 뭐 중력이나 이런 다른 물리적 법칙들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Move to other top lane 하고 하면 이렇게 메인 패널을 나눠서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game.project를 openS text로 하면 이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폼 타입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다볼수 있고, 텍스트로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game.input.binding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아, game.input_binding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키 트리거, 그리고 마우스 트리거, 게임패드 트리거, 터치 트리거 등등.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들어오는 인풋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테이블에 이렇게 추가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 뭐업 버튼을 하고 이거를 뭐 업으로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 입력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마우스 트리거에서 이제 버튼 1은 그 모바일과 같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에서 버튼 1은 터치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걸로 그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강의의 목표에 대해 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디폴트 게임 엔진을 가지고 저희는 그 클래식 고전 게임인 퐁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퐁 게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지금 왼쪽 플레이어랑 오른쪽 플레이어가 이 패들 바라고 했 패들이라고 할게요. 패들로 이 중간에 공을 튀기면서 서로서로 계속 주고받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받으면 상대방의 점수가 일시 올라가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고요.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면 디폴드로 엔진으로 이걸 만들어 보면 디폴드의 안에 있는 이제 컴포넌트나 뭐 컬렉션, 아틀러스 이런 구성 요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디폴드 게임 엔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생각해야 할게폰 게임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일단 이 배경 화면에 필요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공이 튀기니까 볼, 공이랑 그다음에 공을 받을 패들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공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벽에 닿으면 튕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상대방과 자신의 점수를 표현해줄 스코어랑 그리고 이 스코어에 사용할 폰트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만들려면 필요한 게 이제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랑 스코어에 쓸 폰트가 필요한데 폰트 같은 경우에는 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픽셀 7, 스몰리스트 픽셀 7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링크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스프라이트 이미지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같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 게임을 직접 만들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하기 전에 먼저 이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이 디폴트 게임 엔진 내에서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2D 텍스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씌워줄 피부, 뭐 껍데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게임 안에서 이제 돌아다닐 오브젝트 객체를 말하는 거고, 이 아틀러스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 놓는 약간 모음 저장소 같은 건데, 이거는 직접 디폴드 엔진을 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포지션, 이거는 게임 엔진 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래서
유 프로젝트, MT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폰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폰 프랙티스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화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랑 폰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른 거죠? 네. 그 에셋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ew 폴더로 해서 에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에셋을 가져올 건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에셋을 가져올 건데 이네 개는 이미지고 스프라이트 이미지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사용할 스몰리스트 픽셀 그러니까 이 숫자를 픽셀로 표현해 주는 그 폰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눠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게 복사해 주고요.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폰트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일단 먼저 이 메인 컬렉션의 백그라운드가 배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사실 그냥 컬렉션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폰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패들이 있고 그 공을 튕기는 장면이 메인 화면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컴포넌트들을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dd Game Object를 누르고 배경화면에 추가할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포지션이 000으로 돼 있고 여기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백그라운드 게임 오브젝트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백그라운드 스프라이트로 사용할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Add 컴포넌트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프라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넘어갔던 아틀러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폴더에서 new에 있죠. 아틀라스를 뭐 그냥 퐁이니까 퐁.아틀라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인 패널에서 Add Images 해서 저희가 사용할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을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가져와 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축소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가져와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컬렉션으로 돌아가서 이 스프라이트에서 이제 이미지를
그래서 퐁점 아틀라스를 선택해서 이 안에 있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좀 너무 커서 축소를 해주고 보면 지금 이렇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화면이 이쪽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저희가 쓸 화면이고, 이 왼쪽 아래 이 부분이 0,0,0,0,0이고, 모니터 디스플레이로 생각하면 가장 왼쪽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포지션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오게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저희가 만들 게임 화면에 해상도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80 곱하기 720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메인이점 컬렉션으로 돌아가서, 아, 그리고 이거 옮기는 거는 그 마우스 1버튼 누르시면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딱 맞춰주기 위해서 포지션을 1280 나누기이니까 640, 그리고 이거를 720, 아, 계산이 잘안 되네요. 360. 로 하면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이 포지션의 기준이 되는 점은 지금 여기 표시되는 이 중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이 공이랑 패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녀석들도 차례대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볼 하고 Add 컴포넌트에서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주고요. 이미지는 퐁점 아틀라스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선택하고 볼 블랙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가져왔는데, 근데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 보이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볼 블랙은 이렇게 검은색 32픽셀 32 곱하기 32짜리 이건데 지금 가져왔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백그라운드랑 볼이 있는데 이 Z값이 0으로 갔기 때문에 가려져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마이너스 0.5로 설정해주면, 아, 이거 Z값이 아니라 위치가 여기 있어서 여기 중간에 안 보였던 거네. 아,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마이너스 0.5로 해줘야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포지션을 옮겨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백그라운드랑 같이 640에 360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볼의 위치를 중간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패들 저는 패들 이름을 레프트 패들 고 라이트 패들로 해서 결정하고 이것도 똑같이 스프라이트를 적용해줍니다. 저는 왼쪽 거를 스카이 블루로 하고 오른쪽 거를 바이올렛으로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시작 위치를 조정해 줍시다. 레프트 패들은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 있어야 되고, 라이트 패들은 이 오른쪽 부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50에 이 정도로 설정하면 적당한 값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1200, 31, 360. 네, 똑같은 간격으로 되게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기본적인 공, 볼, 공과 패들과 이제 배경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미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미지를 디폴트 엔진에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게임 화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프로젝트에서 빌드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HTML에서 빌드를 해서 크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무브먼트 이거를 이 컴포넌트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